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무락스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터틀왁스 원브랜드 디테일링에 관련된, 그러니까 터틀왁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왜 얘네 이름이 터틀왁스인지, 어떤 아이템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원브랜드 디테일링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남자는 약간 히스토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터틀왁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락스들이 굉장히 제형이 무거워지고 뭐 내구성이나 이제 뭐랄까 비디슈팅은 굉장히 이뻐졌는데 작업성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통성 있는 QD를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터틀왁스에서 이 두 녀석을 출시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틀왁스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진짜 다 좋거든요. 내구성도 좋고, 진짜 터틀왁스 얘네 이름 말 그대로 코팅을 해놓으면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표면을 이뤄주기도 하고, 특히 색감이랑 광이 미쳐가지고 특히 슬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터틀왁스를 좋아는 하는데, 사실 이 작업성이 늘 아주 지랄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터틀왁스는 세차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오기보다는 그래도 세차를 좀 해보신 분들이 사용을 해보셔라, 왁스를 나는 한두 통 이상 비워봤다, 그래도 나는 좀 세차에 좀 일가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해볼 법한 그런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신제품이 딱 출시되고 저희 그 새알람이 입고 되자마자 이제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여름철에도 슬릭감이 좋을까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제가 미리 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단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 얘가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조용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안 그래도 터틀왁스 이제 외국 영상들도 쭉 보고 터틀왁스 본사에도 연락을 해봐가지고 이제 답변을 얻은 결과, 우리께 어려운 걸 알긴 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맨날 난리친다, 이제는 좀 쉬워져야 된다 라고 해서 터틀왁스의 그 기본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작업성을 쉽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한번 두 가지 사용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세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검정 색깔 K5는 건식으로 작업을 해볼 거고, 얘가 또 습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지금 물기를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로 작업을 또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차도 좀 리뷰 좀 해라 라고 해가지고 흰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광의 일가견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좀 흰차가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흰차를 많이 리뷰를 안 하는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녀석의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그리고 600mm가량 들어가 있고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우선은 얘 먼저 써봅시다. 내가 감동을 받았던 녀석은 좀 뒤에 보여드려야겠어요. 첫 번째로 사용할 거는 터틀왁스의 미스터 왁스입니다. 얘가 이제 습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애지, 얘 특이한 점이 이게 미스터 왁스잖아요. 약간 맞아. 엄청 고운 입자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줘요. 근데 살짝 누르면 요만큼 살짝만 나오고, 꽉 누르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좀 일정량 나옵니다. 그럼 연속으로 누르면 계속 나와요? 오, 그러네. 좋다. 이게 뭐가 좋아? 그래서 이 녀석들의 이름이 일단 미스트예요. 미스트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좀 가까이서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본넷 기준에서 뭐 한 두 번 내지 세 번이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오늘 밖에 비가 와가지고 세차장에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오늘이 좀 초겨울 다가오기 전 마지막 가을 비 내리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 좀 습한 편인데도 일단 아주 잘 날아가지고요. 확실히 터틀왁스답게 진짜 광도는 바로 쨍하게 올라와줍니다. 진짜 슬릭감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타월에서 바로 느껴지기도 하고. 자, 다른 데도 가볼게요. 한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야외에서 작업을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 날아갔을 거예요. 제가 좀 뜨거운 여름날에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도 당연히 직사광선 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얼룸이 남지 않을 정도로도 작업이 쉽게 쉽게 날아가줬었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요즘 우리 고농축 왁스랑은 다르게 확실히 작업은 쉬워요. 특히 근래에 나왔던 뭐 SIO2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고농축 아이템들은 물이랑 섞이면은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게 물이랑 만나면 안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코팅제가 내구성이 세면 셀수록 물이랑은 피해야 되는데, 물 한 방울이 재수 없게 작업하는데 딱 끌려와가지고 만지면은 이제 계속 얼룩을 남기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녀석들은 그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 좀 가까이 써야겠다. 이게 좀 무락스 뿌리듯이 너무 먼저 하니까 또 좀 난리인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외에 썼을 때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가지. 근데 무락스도 똑같이 날아가. 좀 많이 날아가.
그치, 얘는 입자가 고우니까. 대신에 장점은 요즘 고농축 코팅제에다가 스프레이 타입들은 사실 촥 뿌리면 어느 부분은 덩어리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얼룩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얼룩처럼 이제 막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일단 확실히 물 위에서도 얼룩 안 남기고 깔끔하게 작업되는 게 보여요. 아, 근데 물이 따라다니는 건 좀 어쩔 수 없다. 습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월이 젖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물얼룩이에요. 물얼룩. 이거 젖어 있어가지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왁스를 뿌리고서 이런 타월로 문지르다 보면은 물이 묻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시 이렇게 물기가 묻는 거예요. 물기가. 얘 특성상 일단 얼룩이 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둬도 그냥 서서히 증발됩니다. 이대로 막 그 굳는 게 아니라 보이죠? 날아가는 거. 자, 이런 부분도 근데 향이 진짜 얘 무슨 향이에요? 무슨 향이라고 하지? 그냥 과일 향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네. 오, 그렇다 그렇다. 약간 카나워비에 있어. 이 제품은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터트럭스가 소비자들한테 하도 니네 거 작업성 어렵다라고 하니까 월마트 전용 아이템으로 출시된 아이템이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살람에서. 근데 우리 말고 딴 데 많아. 일단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아니, 확실히 이게 타월이 모자면 세 군데 네 군데 하니까 젖어가지고 물에 얼룩들이 자꾸 쫓아다닌다. 이게 그래서 왁스 얼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물 얼룩이 쫓아다닌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야외였으면 조금 더 쉽게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고압수를 쏴가지고 물을 남겼지만은 사람마다 세차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나는 정말 차에 수월 하나라도 남길 수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 이제 차를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죠. 그냥 차는 차야 대충 깨끗하면 돼 하고서 노터치를 돌리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 노터치에 좀 더 잘 어울립니다. 물기를 또 마지막에 어느 정도 에어로 날려주고 나니까 이거보다는 물기가 덜 남아있고 노터치 있는 왁스들이 뭐 좋은 왁스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광을 올려준다던가 슬립감을 증대시켜준다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은 노터치 끝나고 확실히 바깥에 나와서 드라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사실 새알람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건식왁스면 건식왁스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거나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다라는 습식이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습식 코팅제를 뿌려버리고 말죠. 그게 더 간편하기도 하고 더 저렴하기도 하고 뭐 내구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인기를 못 끄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야 집 앞에서 세차하는 문화에서는 이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코팅 카샴푸 우리는 안 쓴다. 근데 걔는 잘 써요. 그리고 왜 가변 노즐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세차장에서 썼을 때 고압수는 막 나오고 있지, 돌리려 그러면은 이게 물이 막 삐져나오지 이래서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고압권이 아니라 잡으면 나가고 떼면은 멈추는 그런 고압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아이템이 잘 맞듯이 이렇게 좀 나라별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제 어떤 아이템은 우리나라에 좀 잘 맞고 어떤 아이템은 우리나라에 좀 부적합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는 이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만지면은 추룩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완벽을 더해주려면 반대로 이런 털타월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걸로 이제 걷어주기 시작하면 이런 물기들 깔끔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남아있는 이물질까지 싹 걷어내줄 수가 있다. 자, 번거롭죠. 습식으로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지금처럼 물이 막 있을 때 여기다가 막 미리 다 뿌려놓고 드라잉 타월로 막 문질러 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 좀 그렇게 안 하시죠? 사실 그렇게 하면 드라잉 타월 죽는다, 코팅 성분이 묻는다 이렇게 하면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아이템이 사실 좀 메리트가 이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진짜 고루고루 퍼지긴 한다 진짜. 건식으로 했을 땐 이렇게 가볍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조금 더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봐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가져요. 세차 한 번만에 깨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 두 번 정도에는 깨질 것 같은 느낌? 확실히 터트럭스의 물왁스 라인업들이 좀 세요. 얘보다 이제 뭐 아이스 라인 있고 뭐 그래핀 라인들도 있고 막 어쨌든 터트럭스의 물왁스 라인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 내구성이 세면 작업이 어렵고 얘처럼 쉬우면은 내구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도 한 달 정도면은 사실 뭐 노터치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리시는 것 같던데 크게 그 지속성의 의미를 너무 두지 않으셔도 된다, 요즘 것들은. 아, 근데 이 작업하면서의 느낌이 진짜 좋긴 좋다. 물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타월로 문지다 보면은 좀 뻑뻑한
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왁스를 뿌려주고서 만질 때 이제 코팅이 됐나 보다, 부드러워진다 하는 느낌들이 잘 나주는 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월 출진도 되는 것 같아. 약간 착시도 잘 익혀지는 것 같아. 뭔가 은근히 편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약간 확실히 좀 페브리즈 뿌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우리가 페브리즈를 물왁스 뿌리듯이 이렇게 촥촥 안 뿌리잖아요. 한번 누르면 촥좀 살짝 느리게 뿌려주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내게 해주네요. 이 기분이랑 뭐 이런 거를. 와, 진짜 광 잘 올라오지 않나요? 터틀왁스 특유의 진짜 그 쨍해지는 느낌이 아주 잘 올라와요. 아주. 진짜 이게 사실 이렇게 딱딱 점사로 때리면은 충분히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꾹 누르게 되네 이거를. 좋습니다. 아주 잘 올라와줘요. 바로 확실히 전 세계에서 코팅 역사 제일 오래된 애가 얘일걸? 확실히 색감은 진짜 진하게 잘 올려줍니다. 터틀왁스 같아요, 진짜. 근데 슬릭감이 일단 타월에서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만져볼래? 딴 데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한 몇 점 준다고 치면 한 6.5, 7 정도? 딱 그 정도? 그치, 슬릭감이 있구나. 이거 확실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있는데, 두 가지 아이템 중에 일단은 이 녀석의 슬릭감을 이제 느껴보다가 이제 오늘 같이 사용할 바로 옆에 있는 이 녀석이 조금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슬릭감에 진짜 좀 집중이 확 돼 있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 녀석을 살래, 얘를 살래 하면 저는 얘를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일단은 이름 자체도 슬릭 샤인 퀵 디테일러예요. 아무래도 일단 일반 저거는 왁스라고 불리고 얘는 퀵 디테일러라고 불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다르겠죠, 조금은. 슬릭감도 다를 것이고 작업성도 좀 더 쉬울 거고. 참 쟤는 습식도 가능하지만 얘는 습식은 안 됩니다. 건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얘가 조금 더 가볍게 작업도 가능해지고 훨씬 작업성도 쉽습니다. 와, 엄청 좋네. 얘는 진짜 향도 좋아. 와, 그래 진짜 이 지금 작업하면서 슥슥슥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이 녀석을 이 정도 뿌려주고, 딱 이런 느낌. 뭔가 바르자마자 증발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봐봐, 여기 지금 빨리 잡아봐. 얘 잡아봐. 자꾸 막 문질러봐. 살짝 뻑뻑한? 근데 발리고 나면 엄청, 그지? 그리고 딱 뒤집어서 발라봐라. 그지?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그렇다. 슬릭감 진짜 좋네요. 넘사지, 넘사. 얘는 진짜 전 개인적으로 한 10점 정도의 슬릭감 나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날 슬릭감도 아니에요. 진짜 좀 고급진 슬릭감은 얘는 잘 내줍니다. 카나우바랑은 조금 다른 슬릭감을 더 나타내주기도 하고, 하여튼 작업도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주고, 싹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얘도 반짝거려주는 광을 잘 올려주고, 이렇게. 확실히 첫 느낌은 뭔가 뻑뻑한 느낌이 나요. 근데 타월을 딱 뒤집어서 만져보는 순간 헐! 소리 나오네, 진짜. 한번 만져볼래?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봐. 뭐 걸리는 느낌이 나다가 이제 뒤집으면? 뒤집으면?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느꼈어, 이게. 뭐예요? 마술사예요? 깜짝이야. 마술사. 너무 해보냈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니에요. 에이, 좋다 말았네. 에이, 뭐야? 하여튼 당연히 이 녀석 이렇게 타월에다가 뿌리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하여튼 슬릭감이 보통 슬릭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요즘에 사실 그 슬릭감 좋다 하는 제품들이 출시된 적도 없죠, 많이. 사실 다 내구성 이러고 있으니까, 제조사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슬릭감 좋은 게 언제 나왔었지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래됐죠. 시장이 요즘 유행을 너무 따라가서, 저는 이제
퍼펙타 2.0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어? 과대 광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고가 아니라 원래 QD들의 목적이 그래요. 퀵 디테일러고 먼지가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때가 살짝 남아있어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작업성은 쉽고 슬립감을 굉장히 잘 올려주고 광도 잘 올라오고 딱 하나 내구성만 조금 약하죠. 근데 원래 QD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런 왁스들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유용한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되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신차를 처음 출고받으신 분들이 맨 처음에 그 좀 고농축 코팅 이제 좀 어려운 거 내구성 긴 거를 처음에 발라보시다가 얼룩범벅이 되거나 차량을 내려 관리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비싼 거 이제 리뷰 좋은 거 딱 샀는데 작업이 어려워서 혹은 작업을 해야 될 때 그 환경을 못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습도가 많은 날 혹은 뜨거운 상황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세차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왁스랑 저 왁스랑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탈지를 하고 써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신차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개월 만에 이제 얼마나 아끼고 싶었으면 A도 써보고 B도 써보고 C도 써보고 이것도 좋다니까 써보고 뭐 내구성 좋은 것도 써보고 비딩 이쁘다는 것도 써보고 하다 보면은 망쳐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거나 이제 작업성이 좀 까다로운 거나 혹은 환경이나 혹은 도장면 상태나 이런 뭐 전처리 과정을 통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코팅제를 추천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 몰라서 이거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처음 시작을 해봐도 충분히 자동차 관리는 되고 충분히 보호도 되고 이 안에서도 세차 감성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게 더 낫다 이거죠. 원래 이제 고농축 무락스를 사용해 보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와 진짜 편해서 좋다. 왜 내가 괜히 뭐 내구성 이거 따져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차하면 그 문제도 없구만. 이 힘든 왁스를 사서 내가 이 날 뜨거운 날에 날 추운 날에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다. 내구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어려운 걸로 가야지. 유리막 코팅이나 뿌리막이나 그런 것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왁스 코팅제도 자기한테 맞는 코팅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야 진짜 안 보인다 그죠? 흰차는 뿌려도 요렇게 뿌려도 있어요 크게. 이래서 흰차는 잘 안 가져오는 거예요. 영상에서 봤을 때 여보세요. 아 방송하는데 참 시끄럽게. 미안합니다. 콧물을 아 이 양반아. 지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근데 반팔을 입고 왔어. 미안합니다. 촬영하세요. 뭘 변명이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신경을 쓰이잖아. 난 괜찮아. 아니 그걸 물어본 거. 어쨌든 사람마다 이 자동차의 상태마다 그리고 세차하는 방식마다 추천해드리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누구한테는 정말 편한 게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슬립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흰 차에 발랐을 때의 느낌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이미 빛을 먹는 느낌이 달라요. 얘는 진짜 밝은 차에 바르면은 광도가 확 진해지고 슬립감이 확 생기는 그 느낌을 이게 아주 좋습니다. 자 뿌려볼게요. 잘 잡아봐요. 이렇게 뿌렸어. 여기 이렇게 눈으로도 잘 안 보이는데. 아 근데 맞아. 이게 고농축 코팅제 쓰시는 분들이 흰차 쓰시면은 이런 경우가 더 자주 나와요. 얼룩이 어디 남아있는지 몰라. 이 녀석들은 이제 휠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문질러도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에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유리에도 써봤는데 그냥 퀵 디테일러로 닦았구나 라는 느낌이 나줍니다. 와 내가 이제 여름철에 유리발스 코팅제가 비딩 슈팅이 다 깨졌었는데 그게 좀 더 증대가 되구나 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물질 묻었을 때 유리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기 좋은 딱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유리에 발라도 좀 미끌미끌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터링 나는 사람들 와이퍼 이제 드드드드드 거리시는 분들은 밤유리에도 발라봐도 괜찮겠다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그 무락스보다 개인적으로 얘 느낌이 바로바로 이 체감으로 느껴지니까 저는 얘가 좀 더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짜 슬립감 정말 좋다. 야 이건 진짜 추천드릴만 하다 해가지고 굳이 꺼내와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야 진짜 확실히 광도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터트락스는 터트락스만의 느낌이 있어. 이게 제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SIO2끼리 막 그 있는 그런 무락스에서 발라야 다 거긴 것 같다라는 느낌 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블랙이 조금 예외고 L001부터 많이 예외가 됐고 카나오바 같아요. 진짜 얘는 느낌이 카나오바 같아. 색감을 확 올려주고 그 위에서 반짝임까지 딱 놔주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내줘요. 근데 얘 경화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아주 광이 잘 올라와 줍니다. 이 정도면 퀵 디테일러가 확실히 좀 이 맛이 있어야지. 좋아요, 좋아.
광도 영상을 미리 촬영을 했는데 슬립감이나 광도는 터틀어스를 유지한 채 확실히 작업만 쉬워졌구나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그 터틀악스 상세 페이지 보면은 약간 발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발수가 아니죠. 이 터틀악스 특유의 비딩시팅이랄까? 그 느낌 그대로 갖고 있어요. 발수도 뭣도 아닌 그 느낌. 확실히 친수면 친수전과 발수면 발수전과 둘 중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 뭔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는 지금처럼 이런 비딩들을 가까이서 찍어놔서 되게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냥 상태 페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 초발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코팅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코팅이 안 된 건 아니고 원래 약간 이런 녀석이다. 사실 이건 와 발수형이다 라고 보기 좀 어렵죠. 친수형에 좀 더 가까운. 근데 이번 라인업은 확실히 이런 상태 그대로 꽤 오래 유지가 되죠. 깨졌나 아니면 깨졌나 약간 이런 거에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상태를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해 줍니다. 한번 슬릭 왁스 쪽으로 가보죠.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 이게 비딩을 억지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비딩 이렇게 보면은 와 이쁘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세 페이지 찍기 좋겠네. 그치. 근데 페이크다.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이게 조금 더 빗물을 잘 튕겨낸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카메라로 봤을 때 이거 엄청 좋아 보이겠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진짜 보니까? 나쁘지 않네. 얘가 좀 더 잘 튕겨주는 느낌이긴 하다. 그러게. 딱 이런 느낌. 얘가 슈팅이 더 빠른데요, 진짜? 얘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네. 오, 진짜 얘가 더 좋네. 일단 좋습니다. 근데 진짜 특히나 이제 미국 애들이 친수형을 잘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친구들의 말로는 한국 거나 일본 거는 이제 비딩시팅 많으면 물때 엄청 잘 생기잖아. 우리 거는 안 그래. 라고 약간 우리를 까거든요. 그럼 나도 이제 얘기하지. 내가 물때 안 남으려고 세차하냐? 이거 비딩 몰라고 세차.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서로의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다. 막상 물을 뿌렸을 때 발수용들이 조금 더 슈팅이 빠르다. 이렇게 좀 서로 강조를 하면서 결론은 어떤 게 더 좋냐?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취향 차이?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을 튕겨내고 오염물을 튕겨내고 오염물을 막아주고 자동차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똑같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 처음 세차하셨을 때 나는 발수용으로 세차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세차는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여기 입문해보시고 나니까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아 비딩이라는 게 이쁘구나 하니까는 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나라별로 좀 취향 차이, 그리고 특성 차이,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흰 차에서 비딩 봐서 그런 거 되게 이쁘네. 이렇게 보면 드리알 같은 느낌 난다. 그러게. 반짝반짝. 아 이쁘긴 하다. 이렇게 물 덩어리로 뿌려봐도 잘 내려줘요. 이 비딩만 봤을 때 이게 오하열이 안 맞다고 이게. 약간 찌글찌글한 느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약간 친수형 상태들이 이렇죠. 이래야 조금 더 잘 미끄러지고 뭐랄까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물방울들이 잘 움직여주면서 슈팅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발수형들은 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이렇게 흐리멍텅한 물덩이로 빨리빨리 뛰어내려가려고 한다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확실히 친수형들은 비가 내리는 날 발수형들은 확실히 비딩들이 아까 각을 잡고 서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행하고 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 비딩들이 동그랗게 맺혀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친수형들은 확실히 다 떨어져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조금 확실히 있습니다. 약간 진짜 비가 이렇게 내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해가 떴어요. 진짜 깔짝 내리고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물을 튕겨낼 정도의 물량이 안 내렸다 하면 똑같아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확실히 좀 차이 나지. 자, 오늘 사용해본 터틀럭스는 확실히 내구성을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다. 나는 발수형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안 맞다. 그냥 작업성이 좀 쉬운 걸 원해. 난 얼룩이 없었으면 좋겠어. 슬립감이 나는 있는 게 좋아. 광도가 잘 어울리는 게 좋아. 혹은 나는 노터치 세차를 해. 이러신 분들한테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형편없이 나왔어. 진짜 이것 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 봐.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사실 그냥 광이 잘 납니다. 뭐. 그리고 써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뭐 유리막 코팅이나 유성 코팅 이제 이런 거 단단한 거 올려가 있는 분들이 이제 편하게 세차하기 그치. 좋은 제품? 그러니까 또 그 뭐랄까 내가 유리막 코팅 발랐으니까 유리막 코팅 원료인 뭐 SiO2가 들어가 있는 단단한 작업성이 어려운 무락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오래 지속이 되긴 되는데 사실 이런 피트 테일러들로 발라줘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베이스 코팅을 그래서 까는 거니까 내가 그 다음 왁스든 고체 왁스가 됐든 액체가 됐든 슬립감이 좋은 걸 올리든 기왕 단단한 층이 하나 깔려있고 그 다음 걸 발라버리면은 슬립감은 그대로 느껴지니까 보호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굳이 뭔가 FM 들어가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하여튼 요즘 나오는 무락스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하다가 이제 좀 짜증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피트테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아이템이 좋다라고 하기보다 여러 방면으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고체악스는 여러분들 이런 걸로 한번 써보십시오. 무락스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사세요 한다 해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지 마세요 한다 해서 뭐 안 사실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화장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는 걸 고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로션을 고른다 해도 거기서 지속력 제일 좋은 거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피부에 맞는 거 고르듯이 내 차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내 차 상태에 맞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냥 선택하는 게 코팅제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하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으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용품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서 이렇게 던질까요? 아,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넣을까? 아 이건 좀 그래. 안 되네. 아니 되겠냐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릴까? 이렇게? 아, 뭐 하냐고. 이렇게 할까, 여기서? 이렇게? 아, 좀 더 아래서 해야겠다. 못 찾아?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아무거나 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해보자! 아니.